네, 안녕하세요. 순마실입니다. 저희 순마실에 제가 의도적으로 심은 그런 식물이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식물입니다. 이제 열매가 익어서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쓰임새가 있는 바로 개복숭아, 또 여러 가지 다른 말도 있습니다. 일명 돌복숭아 그러기도 하고요. 뭐 다른 용어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 식물을 제 순마실에 심은 이유는 이 개복숭아, 돌복숭아의 효능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봄에 꽃이 폈을 때 아주 이쁩니다. 그렇죠. 이 깊은 산 속에 봄에 되면은 아름다운 꽃도 볼수 있고 또 여름에 효능 좋은 과일도 날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제가 일부러 심었습니다. 아주 잘 자랍니다. 그런데 이 개복숭아가 그리고 이 개복숭아 꽃은 처음에는 약간 연한 색깔을 띠다가 또 조금 있으면은 약간 붉은 색깔로 이렇게 변하는 그런 꽃을 보는 재미도 또한 있습니다. 예, 원래는 그 가뭄으로 인해서 개복숭아가 그렇게 많이 열리지 않았고 또 많이 헹굴지도 않았습니다. 원인이 여러 가지 있죠. 제 첫째는 가뭄일 테고요. 두 번째는 꿀벌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수정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겠죠.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한50% 정도 감소된 것 같습니다. 지금 개복숭, 돌복숭아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들도 올해는 수확이 많이 감소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이런 과일류 또 채소 이런 것들이 값이 많이 오르리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복숭아는 산속에서 자생하는 모양이 이쁘진 않죠. 보시다시피 모양이 이쁘진 않지만 그 약효가 뛰어나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그런 과일입니다. 맛은 달고 시며 유기산 및 알코올류 펙핀 등 섬유 소질이 풍부하여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과일입니다. 또 다른 말로 돌복숭아, 까틀복숭아, 야생복숭아, 산복숭아, 약복숭아라고 여러 이름으로 불립니다. 장미과 벚나무 속에서 해당되는 야생복숭아 나무의 열매로 원산지는 중국 황하유역의 고원지대 및 동북부 지역과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산간 지역에서 쉽게 볼수 있는 그런 과일이죠. 중국에서는 마오타오, 영어로는 Chinese Wild Peach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국내에서는 과거의 그 생김새와 투투한 맛으로 인해 민간에서는 거의 찾지 않은 과일이었으나 현대에 들어서 개복숭아가 천식, 기침, 기관지염에 특히 완화하는데 효과적인 것이 알려지면서 약용으로 인기를 아주 끌고 있죠. 더군다나 갑상선 쪽에 이런 쪽에 안 좋으신 분들은 이걸 가지고 효소해서 많이 드시며 좋은 결과를 보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과일은 녹색에서 나중에는 빨간색으로 익어가는데요. 채취 시기는 저는 지금 조금 늦었습니다만은 익기 전에 그러니까 녹색일 때 수확해 먹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효능이 뛰어나죠. 그래서
이 활용 방법은 뭐 생과일로 먹는 것은 물론 과실주로 담아 드시기도 하고 또 설탕과 열매를 버무려 효소나 과일청을 만들어서 사서 먹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개복성으로 식초도 많이 만들어 드시기도 합니다. 중국에서는 제과나 요리 향료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기록이 있네요. 이 개복사에는 비타민 B17이죠. 17인 아미그달리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었어요. 기관지 질환에 특히 효과적이며, 그 밖에 비타민 A, 비타민 C, 식이섬유 등 들이 있습니다. 시력보호, 피로해소, 피부미용, 면역력 개선, 감기 예방, 변비 예방 등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아스파라긴산과 구연산을 함유하고 있어서, 흡연이나 음주 등으로 인해 체내에 쌓인 노폐물 배출에도 이 개복숭아가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 돌복숭아가 상당히 효과적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이제 복숭아의 진을 도교, 씨앗을 도인, 잎을 도엽, 가지를 도지라 부릅니다. 봄과 여름에는 줄기에 상처를 내어 진을 받아놓고 꽃은 봄철인 보통 4월에서 5월 사이에 채취해서 열매는 보통 빠른 데는 6월, 늦은 데는 9월에 수확하여 과육과 씨앗을 약용으로 활용합니다. 도인이라고 불리는 개복숭아의 씨앗은 만성기관지염과 대농양, 만성간염, 생리통 등에 도움을 주며 잎은 달에서 천연살충제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 순마실에 제가 인위적으로 심은 봄이면 아름다운 꽃을 볼수 있고 여름에는 효농적인 과실을 딸수 있는 돌복숭아, 개복숭아, 까틀복숭아, 야생복숭아, 산복숭아, 약복숭아로 불리우는 과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우리의 고유 토종, 재래 토종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시청 여러 개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식물들이 여러 가지 효능면이나 또 새로운 자원으로서 각광을 받으리라고 저는 감히 장담하고 있습니다. 저희 순마실에서는 계속적으로 우리 토종 자생 식물에 대해서 계속 자료를 발췌하고 연구를 계속해서 만들어서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이상 순마실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